안녕하세요. 말세어 비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육이 모양 비누를 만들 거예요. 즐겁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And for those who are wondering why I'm speaking Korean instead of English, I have prepared a message for you at the end of the video. So please watch the video and check the message. 먼저 오일을 계량해 줍니다. 오일에 대한 정보는 화면에 표시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저는 확실하게 오일이 섞이는 걸 선호해서 상온에서 굳는 하드 오일들도 모두 열을 가해서 녹인 후에 작업합니다. 이렇게 모두 오일을 섞고 가성소다를 넣어야 아무래도 비누와 가성소다가 잘 섞이겠죠? 가성소다를 넣고 비누의 부드러운 사용감을 위해서 산양유 분말을 넣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니 없다면 그냥 사용하셔도 좋아요. 비누의 색을 내줄 마이카를 섞어줍니다. 색은 다양한 톤의 초록색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똑같은 초록색보다는 알록달록하게 다양한 톤을 준비하면 좀 더 예쁜 비누가 나오겠죠? 마이카 색이 비누와 섞이면서 다른 색이 나와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파이핑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함께 섞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습니다. 비누화가 진행되면서 비누가 어느 정도 굳습니다. 비누가 어느 정도 굳어서 비누를 짤주머니에 넣고 짜도 될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저는 확실하게 모양이 나온 걸 선호하기 때문에 비누를 거꾸로 들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굳기를 선호합니다. 먼저 확실하게 모양을 잡기 위해 기둥을 짜주고 그 주변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하며 파이핑 해주세요. 다양한 파이핑 팁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없다면 윌튼 104번만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의 다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다육이는 거의 대부분 104번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모양을 만들어서 작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 큰 다육이사에게 공간을 채워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접시들은 모두 다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비누를 만들고 남은 비누액을 몰드에 부어서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제 만들어 놓은 비누 다육이를 올려줍니다. 확실하게 접착이 되도록 역시 비누액을 발라서 올려주었어요. 또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부분은 비누 파이핑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작은 다육이 비누를 만들면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우는데 잘쓸수 있어요. 이렇게 꽃이 핀 다육이도 있을 수 있으니 꽃도 작게 짜줍니다. 원래는 이렇게 비누 접시에만 다육이를 올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만들었던 비누 베이스가 있어서 그 위에도 다육이 비누를 올려주었어요. 정말 멋진 다육이 정원이 된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건조 후에 비누를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다육이 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건조하기까지는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예쁜 비누를 만들어 볼게요. And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 I normally made videos in English before, but I haven't added my voice in the video for a while. So I'd like to say thank you with my own voice. I'm so lucky that I have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atching my videos. And I know that it's always better to communicate in English because that way most people will understand easily. But since I'm in Korea, I want to connect with all the soapers and audiences in my own country first, and I want to start there. I hope you understand, and I will definitely make more videos in English in the future. For those who are watching my videos, subscribing to my channel, and liking my videos, I cannot thank you enough because it is my passion and that this is what I want to do. And whether you know or not, you have somehow supported me in many ways. Thank you so much,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Bye.